첫 번째 대결자를 공개합니다. 먼저 용필 씨. 네. 누가 나옵니까? 용필 대장님. 먼 길을 돌아. 에? 먼 길을 돌아. 감미로워. 내게로 올 거야. 빙빙. 떡볶이 내게 올 거야. 오. 자. 선팀의 안방마님 김용일 마님. 바로 바로요. 와! 첫 번째부터? 너무 세요. 벌써? 나는 여기 나는 용일 선생님이랑 뭐 내 난 되게 내가 떡볶이를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주식이 떡볶이였어. 아니 죄송한데 의사는 어디 궁중 떡볶이 드실 것 같지? 신당동 떡볶이. 아니 평상시에 언니를 대기실에서 만나면 네. 떡을 그렇게 싸갖고 다녀요. 맞아, 맞아. 그래. 떡을 그렇게 주 떡볶이야. 떡볶이 너무 좋아. 어렸을 때 이유식으로 떡볶이를 먹었대요. 그렇지. 어쩐지 목이 칼칼하니 좋으시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 애기 낳으러 갈 때 그때도 떡볶이 먹고 가서 나. 아 애기 낳으러 갈 때도 떡볶이. 진짜. 자 이렇게 되면 완전 떡볶이 매니아가 나왔거든요. 와. 자 수찬 돌세. 네. 그럼 이분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가슴이 좋았을까. 바로? 진짜요? 욕심난다 정말 나의 아비스김. 어 나 아니야? 반전은 반전은 반전. 나 아니야? 미스김 나옵니다, 미스김. 설아윤 씨. 네. 빨간 맛. 오. 궁금해 돌쇠. 빨간 맛. 돌쇠? 돌쇠가 궁금해? 어머. 자, 떡볶이처럼 매콤하고 칼칼한 남자 돌쇠 박건우 대령이요. 이야, 돌쇠가 나와. 신났네. 나는 그냥 먹잇감인데 먹잇감? 아니 자켓은 왜 갖고 온 거야? 입지도 않을 거. 자켓은 왜 갖고 왔어요? 입지도 않을 거. 아 지금 입네. 재미됐던 입으려고 아껴놨습니다. 오. 저기 우리 건우 씨는 집에 셔츠가 없대요. 아예 셔츠 없이만 입어가지고 아예 수트를 이렇게만 입어요. 어 셉니다. 1라운드부터 돌쇠가 떴고 하지만 돌쇠를 보지 말고 떡볶이를 봐야 됩니다. 신당동 떡볶이. 어 추억이 좀 있습니까? 애기 낳으러 가는데 되게 산모들이 좋은 거 많이 먹고 가잖아. 네. 그렇지, 근데 그렇지. 나는 그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떡볶이 그 오뎅. 떡볶이 안에 있는 그 어묵을 너무 좋아했구나. 아 입덧을 떡볶이로 하셨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갑자기 저녁에 가니까 배가 아픈 거야. 신호가 오는 거야? 신호가. 애기도 너무 좋아했던 거야. 애기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거 먹고 가가지고 힘내가지고 아들을 낳죠. 아이고. 떡볶이에 대한 사연이 또 있었네요. 떡볶이 먹고 출산까지 연결이 됐다. 예. 스김이 뭐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근데 신당동이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대요. 아니 아직 서울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오늘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소울푸드가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게 떡볶이랑 초콜릿이에요. 떡볶이 말고 약간 느낌 자체는 알리올리오 느낌, 기름 느낌 확 나는데 기름 떡볶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떡볶이 좋아할 것 같아요. 파스타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생긴 거와 다르게 좀 초딩 입맛이에요. 기름 느낌 확 나는데 초딩 입맛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노래 전에 승부욕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붐의 한입만. 한입만. 자, 신당동 떡볶이 딱 한 명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맛볼 수 있는 게임은 탕수육 게임을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탕, 수, 육. 아. 세 명이서 하자. 세 명이서 하면 계속 돌아가는데요. 탕수육, 탕수육. 그러면 밤새도록 하는 거야. 탕수육, 탕수육. 먼저 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밤새도록 하는 거야. 건우 씨와 용임 씨, 탕수육 갑니다. 자, 눈빛 먼저. 3, 2, 1. 오, 눈빛.
눈빛이. 눈빛이. 많이. 오늘 왜 그러세요? 에이. 아니 저쪽 돌쇠 흔들리면 안 되십니다. 승부는 승부야.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니 본인이 넘었어. 아 선배님 많이 흔들리시네. 저런 분 처음 봐요. 갑니다. 떡볶이로 갑니다. 떡볶이. 아 선배님 먼저 떡 떡으로 스타트. 자 갑니다. 떡. 준비 시작.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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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떡, 기기떡. 자, 이건 결승전 갑니다. 자, 용인님은 이제 못 먹게 됐고요, 네. 한 입을. 난 집에서 해 먹으니까 괜찮아. 맞아요. 갑니다. 떡볶이. 승인 먼저. 네. 시작!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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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와, 미스김 승인. 예! 이야. 잘한다. 자 그러면 생애 처음으로 한 입만 먹습니다. 와. 노래하기 전에 자. 그래. 와 맛있겠다. 야끼만두. 와 대박.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와. 와 맛있겠다. 원래 제가 알던 떡볶이 맛이랑 되게 다르네요. 맞아. 떡볶이는 소스가 중요해. 고추장 소스. 달짝지근하니 진짜 맞아. 그. 왜냐면...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맞아요.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신당동 진짜 갈 이유가 생겼네. 와, 맛있겠다. 이게 맛을 한번 보니까 네.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겨야 되죠. 저 한 냄비를 가져갈 주인공을 찾습니다. 오. 자, 슬김 씨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오늘 김용임 선생님. 오늘이 젊은 날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나와야,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나와야지. 맞아. 저는 일단. 너무 선생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 네, 제가 해남에서 좀 노래 좀 하는 친구다 해서 마을 잔치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선생님이 오셨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 딱 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으면은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언젠간 이렇게 잘 돼 있을 거다. 아 가수 저 되게 네. 저대 만나서 네. 좀 얘기를 들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힘들 때마다 저는 진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한 무대에 서 있다는 게 전 정말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도 뿌듯해요. 후배들. 후배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제가 그렇게 그 한마디의 용기를 얻어서 또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곡 명곡 살짝 들어가서 자, 쓰김이 나옵니다. 오늘 젊은 날. 아이고, 내가 저 나이만 되면 그냥 날아가겠다. 뭐 하고 싶으세요? 연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잊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안다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나간 가자 가자 나이야 가라 나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라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한 번 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야 잘했다 잘했다. 아유 귀여워. 우쭈쭈. 자, 선수 준비합니다. 자, 100점 가자. 우와! 자, 선수 중요합니다. 97 이상. 오! 다행이다. 후면 단독 승리. 단독 승리. 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다섯 살. 자, 용이 머리니 나와주세요. 아, 우리 나이가 싹 빠졌어요. 예, 우리 다섯 살. 다섯 살이에요. 예. 또 피미도 다 됐다. 계속 나가주세요. 97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 같이 떡볶이 먹어야죠. 예! 옹알이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용림 씨는 오늘 떡볶이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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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부한테 지령을 받았거든요. 떡 절대 못 먹게 하라고. 따로 누구랑 계속 통화를 하시나 봐요.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 전화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으래.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싸우면 안 되고요. 아, 귀여우셨네. 자, 그러면 어떤 노래 부를 거예요? 하니 부를 거예요. 하니! 하니! 벌써 끝났나? 그 우회 선곡이다. 이제 나의 목소리대어줘. 왜냐면은 S3랑 네.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노래로서 저 기쁨을 나눠가지고 서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이 무대를 빛날 수 있게 할게요. 하니 갑니다, 선배님! 음악 주세요! 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세상 모든 것이 hey! 아름답게 보여요. 다 같이 자 돌아 돌아 이제 hey! 그대 기쁨을 말해줘. 가져갑니까 떡볶이? 가져갑니까 떡볶이? 점수 과연 용인 씨? 가져갑니까 떡볶이? 100점입니다. 100점. 100개. 와. 근데 약간 예상했어. 인정. 아니 100점 무대였어요. 100점 무대였습니다. 아니 진짜 나오지 않아요. 100점 나오지 않아요. 1라운드가 저 마지막 라운드 같았어. 어우. 아니 선택은 저쪽 자리만 앉으면 약간 분위기가 좋네.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돌쇠 특집이고 네. 우리 마님들을 또 흠모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고. 와우. 오 진짜요? 와 반전이다. 자 오늘 돌쇠가 퍼포먼스나 근육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진심의 마음으로 한번 마님들께 맞습니다. 노래를 보여주겠다. 아, 네. 아 별 많이 떴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너무 잘하신다. 이제 알 것 같아요. 건우 이런 모습 처음이야. 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오, 목소리 너무 좋은데? 밤하늘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와. 노래도 잘하시면 어떡해. 의외인데.
신청곡에 누가 내 도시한테 빠져들 것 같아.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돌쇠님! 야 우리 돌쇠가 바뀌었어요 네. 와 너무 잘했어요. 돌쇠한테 푹 빠질 것 같아. 자 과연 점수도 잘 어울릴까요? 오! 잘 어울릴까요? 오! 자 과연 점수도 잘 어울릴까요? 오! 야 점수는 뭐야? 90점. 좋아요. 좋습니다. 오빠. 자 그러면 3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저는 중간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중간에 한번 자켓 한번 벗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벗어요? 아 이런 노래 할 때는 또 진지하게 또 해줘야죠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해서 쫙 했죠? 아니 그럼 아니에요? 산만해져서 안 돼 아 그러면 안 돼요 동선생님 아니에요 자 우리 용임 씨가 와. 편안하게 이제 먹게 되는데요 네. 나오셔서 깃발 한번 꽂아주시죠 던져주세요 서울로 하나, 향해 하나 둘 셋 이야 빵 와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난도 떡볶이 선팀에게 드립니다. 들어와 주세요. 부럽지. 우리 가서 먹자. 우리 가서 먹자. 가서 먹자. 우리 가서 먹어야 맛있어. 선생님 덜어드릴게요. 나 만두 하나 주고. 만두 드릴까요? 만두 하나 주고. 만두를 여기 적셔. 적셔야 돼. 라면도 넣어야지, 라면도. 라면 사리 넣어야지, 라면 사리. 라면 사리도 있어. 와 라면 살이 미쳤다. 와 야 라면 세 번 감았어. 어머, 아 입이 터져. 입이 터져. 자 갑니다. 와 맛있게 와 미쳤다. 어떡해 선생님 너무 맛있게 드시잖아. 면이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꼬들꼬들. 와 홈쇼핑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어때요? 달짝지근하고. 네. 그 떡볶이에 미끈미끈하면서도 밀떡이야 밀떡? 밀떡이야 고기 안에 이렇게 양념이 배어들어가지고 맛있고 아 배고파 면이 같이 후루룩 후루룩 먹을 때 면이 좀 꼬들꼬들한 면이네 꼬들꼬들 야 용필씨 면치기 들어 어떡해 그 다음에 이 바삭한 아 만두 아 와, 쎈이다 이거.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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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니, 선배님 미안해. 선배님 미안해. 우리 친하잖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우리는 진짜 통화적도 나눠 먹어요. 먹고 나면 궁금해. 야, 진짜 김영이 원래 그랬어? 아니. 오늘만. 우리 또 관리하시니까. 야, 예, 좀 말려 줘요, 멤버들. 예. 언니, 경고. 떡볶이 먹어요. 예. 아. 이게 신나는 떡볶이가 이래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입에 대면 못 멈춰. 네. 배고파. 자, 이제